요새 뭐라고까지 법문을 하냐면 멘토와 스승이 법을 주는데 가장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은 멘토와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안한걸 내가 안다. 안 하거든요.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좀 설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면 절대 어려움이 없어. 근데 그게 안 돼. 들었을 때는 좀 이해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바르게 행동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홍인과 지도자가 될수 있어? 홍인과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잘 대해야 돼요. 어떻게? 부드럽게 대해야 돼. 손님이 왔는데 돈을 안 주고 갔다. 이거 하나님이 미션 준 거야.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딱 돌리면 까먹어. 그 자기도 모르고 갔어. 근데 나중에 되면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내가 법을 줬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 저 마사지 비용 안 내고 갔는데요. 빨리 주세요. 이러면요. 이 상대가 얼마만큼 민망할 것인가. 그죠? 민망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요. 나중에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알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가져와요.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소고기도 하나 들고 와요. 이렇게. 자연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미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동화 끝나고 나면은 정확하게 미션 들어와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딱 본다니까요. 누구든, 멘토든 스승이든 다 시험 쳐야 돼요. 동안 끝나고 나면. 왜?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전부 다. 공부하는 기간을 100일 동안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자연히 봤을 때, 아버지가 딱 보셨을 때, 너한테 좀 승부를 좀 줘야 되는데, 승부를 주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냥 줄 수는 없고, 네가 방학 동안에 이 100일 동안 얼마만큼 네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좀 측정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측정을 다 해볼 때는 뭐냐면, 내를 혼내려고 미션을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뭔가 선물을 주려고 정확하게 미션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을 딱 치는데, 내가 바르게 친 만큼 정확하게 나한테 선물이 오게끔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언제냐면, 동안거 끝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시험 쳐요. 별거 아니 같지만은, 대단한 걸 시험을 안 쳐요. 시험 친다 하니까, 앉아봐라. 요땅 지금 시험 친다. 정확하게 너가 알수 있도록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딱 보내는데요. 어떤 환경을 만들었는데 기가 차게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별거 아닌데 여기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아, 니는 30%짜리, 니 70%짜리, 니 100%짜리 학교 점수 딱 보고요. 30%만큼 학교 있으면 정확하게 30%만큼 선물 주고, 70%만큼 학교 있으면 70%만큼 정확하게 선물 다 줘요. 그래서 동안 거 그래서 필요한 거라. 근데 동안 거 때는 네가 뭐 누워서 법문 들어도 되고, 그냥 뭐 법문 하루에 하나씩 들어도 되고, 어떻게든지 누가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 니 공부 몇 시간이냐 물어보대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좀 있으면 중간고사 칠 거니까 전부 다 준비 단단히 해라. 이렇게만 딱 해놓고, 나중에 시험 칠 때는요, 시험 치는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근데 그전에는 니가 공부를 몇 시간 하든지 니하고 내가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멘토도 담당 대신인데, 제자들이 지금 밖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나는 몰라라 해야 돼. 왜? 나중에 시험 쳐야 되거든. 내가 알고 간섭하면요, 이 자연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왜? 네 앞으로 이렇게 시험 칠 거니까 이거 준비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역으로 친단 말이야. 내가 정옥복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시험 친다, 들어온다라고 알려줘도요, 하나님 딱 봐가지고 허접 딱 노려, 역으로 딱 지키기 때문에,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동안 끝나고 시험 친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전공으로 안 들어오거든. 역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하나님 환경을 착하게 만들었는데 별거 아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딱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좀 미션 중에 하나가 나한테 지금 손님이 어떻게 계산을 까보고 갚은 거라. 이걸 네가 어떻게 바르게 처리할래? 이걸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확하게 평소 내 공부를 바르게 한게 맞다며, 아, 멘토님 맨날 이런 말씀하시, 이런 법문을 나한테 하셨지. 그러면 내가 이분한테 내가 지금 문자 보내고 연락하면 이분이 상당히 언짢고 미안할 거니까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움직여 안 움직여?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네가 이 사람한테 못 받은 돈은 정확하게 10배로 다 이자 붙여가지고 다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살짝 어떻게 욕심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보셨을 때, 네가 좀 아직까지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 요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럼 우리 조상 스님들은 이게 지금 시험인지 모르냐? 알아요. 조상 스님들은 다 시험 치는 거다 알아. 신들은. 알아도 말을 못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멘토가 젠나기 공부하지, 하나, 젠나기 공부하는 것은 하나를 강의 되더라도 내가 이해를 했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생활할 때 전부 다 바르게 써야 돼. 바르게 행동해야 돼. 멘토님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될 건데 생각은 그렇게 일어나도요, 내가 직접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대할 때 실제에서 다 실력이 다 나오는 거거든. 근데 법 따로, 강의 들은 것 따로, 사람을 대할 때는 내 성격대로 아주 터프하게 이 사람을 대해버리면요, 내가 함부로 대한 거거든.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치는 게 엄청나게 뭐 크게 시험을 치는 게 아니야. 작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을 싹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대하는가 딱 보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렇게 대단한 시험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를 갖다가 뭐라 하려고 시험 내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선물 주려고. 이때까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뭘 선물 좀 줘야 되니까 내가 선물 받으면요. 우리 조상도 선물 다 같이 받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조상 선인들이 제자를 키우려고 전부 다 열심히 전부 다 도와주고 있거든. 멘토한테도 데려오고, 저 행진도 가고, 가게 손님도 전부 다 불러다 주고, 전부 다 오만 것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제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크게 불편하지 않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자를 도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시험을 딱 친단 말이에요. 시험을 딱 쳤는데, 시험에 딱 떨어졌으면 신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신들도 화가 나. 제자가 시험에 떨어지면. 그 시험이 학기 때문에요. 아, 우리 제자가 요번에 동안 끝나고 나서 시험이 학기 때가지고 앞으로 선물이 좀 있으면 올 건데 엄청나 오는 거거든. 그 선물은 언제냐면은요, 3월 달, 그 지제 있잖아요. 지제, 이때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재 지낼 때 7월 달에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딱 끝나면 7월 달 지나면요, 7월 7성 딱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뭐냐면 내가 공부한 게 시험에서 학기 때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적이 좋으면요, 7월 달 지나면 전부 다 나한테 오는 인연이 달라져. 가게 오는 손님의 질도 달라지고, 그럼 수입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그때가 바로 뭐냐면 7월 달이 딱 분기점이에요. 7월 안팎으로 달라져. 그래서 7월 안팎으로 시험 잘 쳐가지고 네가 어떻게 돼? 뭔가 잘 공부한 게 있다라면 7월 달 딱 지나고 나면, 7월 7선 딱 지나고 나면요, 신들이 받아오는 한도액 자체가 달라요. 신들은 그걸 아는 거라. 왜? 저 과천에 가서 한도액을 받아와야 되거든. 우리 은행에 가면 무슨 카드 써요? 일반 카드 쓰는 사람이 있고, 뭐, 플래티넘 카드 쓰는 사람이 있고, 저 골드, 아니면 뭐, 무제한, 뭐, 이쪽,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신계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관청에서 전부 다 한도액을 다 받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월달까지 해가지고, 동아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과가 좀 좋다. 실력이 좀 많이 좀 좋아졌다. 또 사람을 좀 바르게 대하고 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7월달 지나면요, 차원계가 신들이 전부 다 뭐 하냐면은, 그 보름 동안에 전부 다 한도액 받으러 다 가요. 그래서 제자가 바르게 공부한 게 있다라면 쫙 해가지고 광창에 가가지고 어깨 딱 힘줘. 신들이 굉장히 원래 이게 어깨 힘주는 게 신이거든요. 근데 만약 제자가 공부한 것도 없고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뭐 질량이 부족하면요 신기해 갈 때 이렇게 가야 돼. 가가지고 제자한테 한도액 좀 받으러 왔는데 뭐 딱 이제 다 창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딱 보면은 그냥 확인을 딱 보면은 아 제자가 어떻게 때 공덕이 만들어졌다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별로 줄 게 없는데요. 요번에 카드액을 한 100만 원만 채워야 되는데 그럼 100만 원만 받아야 돼. 그럼 100만 원 가지고 1년 쓰려면 죽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제자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좀 좋아져가지고, 아, 뭐 좋으니까 막 신들이 어깨 힘을 딱 주는 거야. 벌써 얼마 받을 줄 알거든. 딱 가서 힘을 딱 주니까 막 우리 제자가 요번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회 활동도 멋지게 해가지고 공덕이 좀 있으니까 요번에 좀 한댁을 좀 넉넉하게 좀 쳐주소. 이러다 하면요. 신들이 관청에서 한댁을 딱 주는데 100만 원 아니고 1000만 딱 쳐주거든. 더 잘하면 1억, 더 잘하면 15, 100억까지 쫙하게 쳐줘가지고 요 카드 딱 가져오는 거야. 말 카드는 없지만 한도액을 정확하게 차용해서 받아오면요. 신들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제자가 가게를 하잖아요. 가게를 하면요. 올해 지금 1억치만 받아와서 그럼 1억치 전부 다 어떻게 재물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신들이 활동해가지고 가게 손님 다 불러들여요. 대박 나는 거지 뭐 대박 그냥. 몸 육신도 안 아프게 만들어. 글쎄요. 육신도 안 아프게 만들죠. 사람을 낮출 수 있는 힘도 그것도 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기 때문에 사람이 딱 오잖아요.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살짝만 만져도 신들한테 딱 법을 주면요, 신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근데 한도액을 받아와야 돼. 차원계에서 이게 약도라는 한도액을 받아와야 되는데, 약도도 전부 다 한도액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받아왔는데, 조금 몇십만 원씩 받아왔다. 그럼 너는 몇 사람 쓰면 없어. 그럼 다른 사람 오면 네 사람 몸이 나사줄 수 있는 힘이 되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약도를 갖다가 내가 한 10억 정도 쓸 수 있는 약도 힘을 가져왔잖아요. 신들이요, 막 마음껏 써도 돼. 이 약도의 힘을 갖다가 왜? 네 앞에 오면 사람 나사줘요. 저 암 걸린 사람도 나사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당장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신들이라. 왜 그렇게 하느냐? 한도액을 받아왔다. 네가 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뭔가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가 그만큼 실력도 늘고 공덕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차원계 간청에 가서 한도액을 받아오는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 그래서 약도가 그냥 약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약도 한두 약을 다 받았는데 다 써먹어가지고 나중에 사람 만지면 안 나와요.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좀 약도 힘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심장들이 다 와서 처음에 내가 개업할 때는 약도 힘이 제대로, 그래서 병원 갈 때 어디로 가면 돼요? 처음 개업하는데 끝발 쫓거든 가면은 젊은 의사들 나와 있는데요. 처방대로 나. 왜? 약도의 힘을 다 받아왔어. 기본 약도의 힘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그 신장들이 다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을 처방해서 약을 먹고 낫는 것 같지만 약은 방편이고 약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약도의 힘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전부 다 치료하게끔 돼 있어요. 몸이 좋아져. 그 약이 내가 항상 방편이었잖아요. 약은 방편이고 그런 신장 대신들의 힘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약도의 힘이에요. 약도도 정확하게 한도에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을 지금 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약도 힘이 없으면 사람이 안 와요. 왜? 이 사람이 만지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야 돼. 왜? 내가 만질 때 이 약도 도인 도사들이 내려서 같이 작업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라. 왜? 혀를 다 풀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요, 뭔지 모르지만 영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딱 누워있는데, 야, 저 집에 저 마사지 집에 갔더만 뭔가가 좀 달라. 아, 집에 갔더만 기분이 너무 좋은 거라. 아마 일주일 동안요, 에너지 막 넘쳐요. 그러면 기분 좋아서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요. 신들이 정확하게 다시 오게끔 만들잖아요. 그 작업하는 게 전부 다 뭐다? 바로 한도액이라는 거예요. 이 한도액은 조상서인들이 항상 어떻게 때가 되면은 관청에 가서 전부 다 한 해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정확하게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약도도 전부 다 한도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사람 몸을 갖다 만지고 사람 몸을 나서는 이 의사들,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가운만 좀 달리 입었을 뿐이지 병원의 의사하고 똑같은 의사들이거든요. 그 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이 속상해 안 속해요? 속상하죠. 도망을 지나고 정확하게 시험을 칠 텐데 시험 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꾸 니한테 이제 나중에 되면 7월달 되면은 사람 인연이 바뀌고 뭔가 환경이 바뀌죠. 한도에 이제 달라져. 그래서 7월달 되면 신들이 어떻게 돼? 차원계 관청에 가더라도요. 제자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당당히 가야 돼. 어깨 딱 힘주고 한도액 줘서 우리 제자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회활동 멋지게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널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깨 힘을 딱 주고 뭐 했을 때? 제자가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때 공부를 바르게 했을 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대하고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하는 홍익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확하게 차원계가 가지고 한도액을 지대로 딱 받아오죠. 그 멘토의 한도액은 어떨까요? 무제한이에요. 하늘의 힘을 받기 때문에 무제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멘토의 말 한마디가 또 시험 친 거 가지고 전부 다 다음 해에 뭐 결정이 되거든요. 받는 게. 그래서 멘토한테 지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다. 칭찬을 많이 듣는다. 그러면 한도액이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따라가지 그 말을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한도에 증가해요. 그래서 멘토의 스승의 말이 그리 중요한 거라.